나를 온전히 거기다 잠깐 뒀다가 오는 거 그런 게 여행인 것 같아요. 사진 찍어줄게 아저씨가 한번. 42살에 사진작가가 되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늦었다고 하지만 내한테는 가장 적당할 때 이 일을 시작했다고 봐요.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어떤 분? 하나님한테 또 위로를 받으시는 거지. 태어나서 이거 처음 해봐. 진짜. 봄인데 봄도 느끼고 고향의 정도 느끼고. 남도의 봄은 산을 넘고 물길을 따라 유유히 북상 중이다. 봄의 그 발걸음에 맞춰 자분자분 걷다 보니 어느새 산마을에 들어섰다. 상신마을 정겹고 풍요로운 고장. 유서 깊은 하동에서도 정자도 가장 역사가 오래됐다는 마을이다. 야, 잘 졌네. 안녕하세요. 야, 이 마을은 돌이 많네. 돌이 담장도 돌이 많고 뭉 돌이 많아. 마을이 생겨난 먼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을 돌담길. 마치 아득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다. 그 돌담길은 어김없이 마음 푸근해지는 집으로 향한다. 야, 집마다 이게 우편함이 정말 재밌네. 이 마을의 특징이 또 이런 우편함이네, 우편함. 집주인의 순박한 성적마저 새겨놓은 듯한 우편함.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재밌네. 돌담길 따라 구석구석 온기어려 있는 정겨운 마을이다. 이곳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집이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예, 마당도 너무 이쁘고. 네. 엄청 잘 가꾸셨어요. 아, 네. 예. 아직 멀었어요, 근데. 아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데요? 아, 원래 여기 이사 오신 거예요? 아니, 8년 됐습니다, 귀촌에 이제. 아, 8년이요? 예. 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악영이 원래 돌이 이렇게 많아요. 아. 예, 돌이 많아서 조경하기가 좋죠? 아,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조경은 그러니까 좋은데. 이제 대신 밭보다도 이제 임야 네. 쪽이니까 그러니까 과수 쪽이 더 잘 되죠. 그리고 혼자 사시진 않으실 거네요. 스스럼 없이 오가는 길 위의 대화. 이 또한 여행의 맛이다. 취미생활이 취미. 안에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네, 보세요. 동백도 있고. 잔디 관리를 잘하셨다. 푹신푹신하네. 아, 전망이 너무 좋다. 마음마저 평화로워지는 풍경이다. 단풍나무. 총단풍인가? 애기다. 조그만 단풍이구나. 네. 아주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오겠습니다. 마을엔 그 오랜 역사처럼 고풍스러운 자태를 잘 간직하고 있는 옛집이 있다. 아, 여기가 고택이구나. 조씨 고가. 아, 예쁘네. 누구라도 반겨줄 듯 활짝 열어젖힌 대문. 첫인상부터 입이 쩍 벌어진다. 배롱나무인데 저 피는 정말 이쁘겠다. 안 찍을 수 없다. 집주인의 살뜰한 손때가 느껴지는 집이다. 야, 꽃잔디도 이쁘고. 와, 멋있다. 그 손때와 세월의 위엄 앞에서
절로 셔터가 눌러진다. 내가 본 고택 중에 제일 멋있다. 아, 집이 너무 좋다. 이 집의 주인장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왔어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집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아름다워.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너무 운치가 있어요 집이. 이 얼마나 된 건가요 집은? 집이 한 200 한 야 3, 4 년 되겠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오래됐네 집이.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이 집에서 나고 자라 백발성성한 노인이 되어서도 그 뿌리를 지키고 있는 어르신이다.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어르신 여기서 계속 어릴 때부터 사신 거예요? 그렇지. 이 집에서? 야. 우리 할아버지가 84에 돌아가셨고 내가 올해 90 너이고 하니까 얼마나 맞았대. 진짜 90 너이. 너이시나 되셨다고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어떻게 정정하셔요? 정정이는 네. 뭐 정정해. 엄청 정정하신데? 그래서 젊어서 까불면 한 방이 다 나니. 그러니까 정정하시니까. 야, 깜짝 놀랐네. 거의 한 80도 안 되셨는 줄 알았네. 어휴. 집 한번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올해. 그래요. 예, 예. 200년 넘은 데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근데 저 집 짓고 나서 손 한 번도 안 봤거든. 아, 그래요? 앞에 맨 앞에 저거는 이제 흙이 빠져가지고 3년 전에 한번 이었고 땡돌 이었고 아주 용머리도 집은 참 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공을 모방해가지고 짓다는 집이라요. 얼핏 규모만 봐도 그 옛날에 권세가 짐작이 된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라도 반기는 문턱 낮은 집이다. 근데 어르신 여기 혼자 계시는 거죠? 그래. 근데 혼자 계시면 좀 외롭거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혼자 사람이 혼자 있는데 어떻게 안 외로워요? 근데 이제 저도 외로운데. 노래서를 들으면 또 괜찮거든. 그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 노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 내가 생각해봤거든. 예. 선생님 소개를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 나이에 내가 사람을 뒷놈이는 내 새끼들이 발 안 됐기라는 게라. 그건 하고부터 해. 그렇죠. 예, 좀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런 또 뜻도 없었고. 그러니, 나 먹을수록 깨끗이 살다가 가야 돼. 저도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 예, 예.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아, 글쎄, 모르겠어요. 나이가. 해야지. 나이가 좀 이제 많아서. 나이 미친데, 그래. 58이에요. 58? 예. 오래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어르신 나그네와 이야기가 길어지는 걸 보면 가장 그리운 건 곁을 채우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 시원하게 이거 자도 돼. 고택에서 맞이하는 밤 빈말이 아니었다. 어르신은 낯선 여행자에게 기꺼이 방을 내어주셨다. 또 방을 내주는 또 어른의 그런 마음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방을 내준다는 건 결국은 그냥 마음을 내주는 거거든. 온전히 전부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니까 그 자체가 고마운 거죠. 혼자라는 공통 분모로 백수를 바라보는 어르신과 마음을 나눈 하루다. 결혼을 특별히 뭐 안 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많은 시간 동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을 주신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외로움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친구가 없다는 그런 느낌도 힘들었는데 그냥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늘 그 마음, 내 첫 번째 책의 제목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거든, 머문 자리. 네? 그게 아니었다면 되게 힘들게 살았을 거야. 내 삶이 지금과는 너무 다르게 시인이지만 친구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집처럼 또 그 집에서 불 밝히고 기다리고 있을 부모이자 친구처럼 어두운 날들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함께 하셨음을 깨닫는 밤이다. 큰맘 먹고 새벽 산행에 도전했다. 여행은 스스로 낯설어지는 경험이라 하지 않았던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곧 만나게 될 풍광에 기대가 크다. 어우, 정상이 보이네. 와, 와, 진짜. 와, 저기 인선도 보이고. 아, 멋있네. 와. 어이! 봄이지만 아직 겨울이 물러나지 않은 곳. 하동 최고의 일출을 볼 수 있다는 형제봉에 올랐다. 바람이 워낙 세갖고 지금 여기 바람만 안 추고 안 불면 그냥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바람 부니까 너무 춥네. 아, 겨울이다 겨울. 여기 해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쪽에 지금 이렇게 저거 아니야? 온 산하가 붉게 물들어간다.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다. 우리 삶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평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기다림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사진을 찍고 사진작가가 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의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삶이 다 기다림이지 않았을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둠이 물러나고 세상이 환해졌다. 하나님의 때도 이처럼 믿고 기다리면 오고야 만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추는 새날이 또 선물처럼 주어졌다. 시골길은 어디로든 나 있고 어디로든 이어져 걷는 맛이 좋다. 아, 어우, 아기왕교회. 아, 엄청 오래된 교회 같은데. 이거 아름답다. 한눈에도 세월이 느껴지는 풍모다. 아무도 안 계시나? 아담한 교회를 만날 때면 나도 모르게 이끌린다. 오랜 여행자의 삶에서 생겨난 버릇이다. 교회가 아담하니 그냥 너무 이쁘네. 시골길은 좀 천천히 다니니까는 이런 눈에 이제 이런 교회들이 보여요. 특히 다른 건물들보다 저 이쁜 교회를 보면은 아무래도 눈길이 가고 발걸음이 멈추게 되죠. 본다면 열 들어갈 수 있나? 아, 야, 이게 완전히 우리 옛날 다니던 우리 시골교회하고 똑같이 생겼네. 야, 주보도 그렇고. 아, 이 교회 여기 창립일이 써 있는데 1908년 3월 15일이에요. 야, 그래놓고 110년 정도가 된 건데. 한국 기독교의 처음 시작을 함께 했던 교회네요, 결국은. 아, 그냥 우연히 들어왔는데 되게 놀라운 곳이. 계시네. 여행길에 우연히 마주치는 예배당만큼 커다란 위로와 안식은 없다.
어딘가 친숙하고 의지가 된다고 할까?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몸과 마음의 쉼터, 주님의 집이다.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예전 조금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어서 그게 또 되게 신기했어요. 교회 예배당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편하잖아요. 너무 편해서 그냥 여기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그냥 고향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계획 없이 떠난 여행이지만 꼭 한번 가봐야지 하고 마음에 든 곳이 있었다. 그곳으로 지금 달려가는 중이다. 도착한 곳은 엄청난 시인들이 살고 있다는 곡성의 한 마을이다. 시인의 마을답게 마을 어귀부터 정취가 남다르다. 우리 안기임 씨가 시를 많이 쓰셨네. 솔찬이 먼 곳에 다양한 식구들이 담장을 빼곡히 메우고 있다. 새끼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눈물 나고 서글픔이 친구다. 아, 이 시가 참 짠하다. 어머니들의 한설인 세월과 투박한 진심이 묻어나는 시 한 편이 가슴에 사무친다. 골목 담장을 시집 삼아 시들은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그 길 따라 자꾸만 발길이 멈춰진다. 근데 시가 이게 그냥 한 줄의 시가 그냥 마음을 확 그냥 건드네. 삐뚤빼뚤 솜씨는 좀 서툴러도 삶의 흔적이 감동이 되는 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을 보내느라 평생 까막눈으로 살다 뒤늦게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시다. 아, 여기구나. 길작은 도서관. 야. 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먼 길 왔습니다. 저는 이런 시골에 네. 이렇게 아름다운 도서관이 있다는 게 네. 놀랐고요. 네. 시들이 진짜 좋아요. 그래요? 네. 할머니들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느끼고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시는 배우는 게 아니구나. 삶을 그대로 네. 표현했다. 그 자체. 네. 근데 이게 공감이 가잖아요. 중요한 꾸밈이 거는. 없어요. 따박따박 장독에도 지붕에도 대나무에도 걸어가는데 머리 위에도 잘 살았다 잘 견딥다. 목사님 부부의 도움으로 글자를 깨치면서 시까지 쓰게 된 할머니들. 그 시는 시집으로 묶였고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로 탄생했다. 할머니가 약다리를 끼워왔어요. 짝다리를 하나 젤레바리 되었어요. 인생의 황혼에 그야말로 새날이 찾아왔다. 시 넘으신 분들한테 네. 글을 가르친다는 것이 네. 나는 처음에 부정적이었어요. 네. 안 될 것이다. 근데 아내가 계속해서 가르쳐서 또 시집 내겠다는 거예요. 그 안 될 것이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성경이 사모님이 다 하셨네요. 맞아요. 네. 부족함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뤄나가고 있다. 아프리카의 도서관을 짓고 있는 내겐 더욱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저는 사실은 아프리카 어린애들에게
꿈을 주고 싶어서 다시 도서관을 시작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할머니들. 근데 오면서 좀 생각한 게 뭐냐면 네. 아, 내가 제가 잘못 생각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네, 뭔가요? 왜 어른들은 꿈이 없을까? 당연히 그분들도 꿈이 80이 되든 90이 되든 분명히 꿈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죠. 80대 중반 할머니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꿈이 새로운 인생 개척되는 것이죠. 사실은 어른들이 하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또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할머니들이 네. 했다는 것 때문에 더 네. 뭐랄까 호기심을 갖더라고요. 관심. 자 우리 또 우리 시인할매 작가 한 분 오시네요. 시인 오신다. 시인. 먼저 오신 이라고 되시겠네요. 아유 네. 머리가 시인이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역점 좀 허리 아프고 지금 오고 귀여운데. 아, 오늘 또 영국도 보여주신다고 하니 또. 할머니를 따라 들어간 도서관은 그 이름처럼 작고 아담하다. 그리고 인형은 인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인형은? 우리가 만들었지요. 각자 다 와서 내가. 아, 인형을 직접 만드셨다고요? 너무 잘 만드셨는데. 직접 쓴 시를 각본 삼아 할머니들은 곧 인형극을 올릴 예정이란다. 이거 해보니까 재밌어요? 아직 안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학교 가서 하셨다며요? 학교 이제 간대요. 아 이제 처음 하시는 거구나. 야 기대가 되네. 그 만약에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에요. 앞에 딱 서서 처음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떨리지 않으세요? 아유, 네. 왜냐면 이게 그 무대 앞에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틀리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빨을 다 아주 모두로 다 쏙 들어가고 없어 없어갖고 사람만 많고 사람은 많고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냥 말이 나올라가고도 어머머머 나오다 안 오고 어저께 시방 배운 놈 아요? 알아라? 언제 왔다 가지고 들려볼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구경 왔는데 잠깐 구경해도 되죠? 예. 예. 하셔도 됩니다. 아유. 우리 순서 기억하시죠? 아, 빨리. 여가 2등. 가드셨대. 아, 맞아. 여가 2등. 2등. 저가 3등. 3등. 내가 4등. 4등, 5등.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형제가 많아가지고. 그 학교를 못 간 내용을 시로 쓰신 게 있어요. 그거하고 어렸을 때 그 눈사람 만들면서 놀았던 또 그거를 또 시로 쓴 게 있어요. 그 두 개의 시를 서로 이렇게 믹스시켜가지고 어렸을 때 이야기. 이게 지금 어머님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내한테 이제 나를 할매를 자 이제 음악 나오고 이제 음악 나와요. 음악 나오고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애기 웃음 나와. 응애 딸이네. 아이고 맞아요. 그다음 응애 또 딸이네. 응애 또 딸이야. 응애 또 딸이야. 초에 안 잡혔어. 예 안 잡혔어. 그러면 이제 어머니 그거 안 된다니까. 아이고, 나 죽어도 모르고. 죽은데도 모르고. 아이야, 거기서 말로. 그 자도 까분다, 이렇게. 너는 그 자도 모르고, 이게 까부냐. 이, 그러면? 이만 안 끝나가냐? 어머니 노래. 아버지나 학교 보내주세요. 내일 아침 머리 곱가 빗겨주면서. 어쩌서 이놈이 일이 되었나 잘합니다. 생각하는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렇게 깨끗해서 가슴 뭉클해지는 시 노래다.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무대에서 떨리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또 언제 또 있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자식분들이,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많이? 보고 있을까요? 이거 올 때? 아니, 이제 뭐라 그래야죠. 뭐라 그래야 앞으로는 이제 또 사람도 만들어 보려고 뭘 또 엄청난 다른 걸 또 하자고 또 하실지 모르지 또 이제는. 뭘 할지는. 아, 그냥 흔들어. 흔들어.
꿈이라도 그냥 해라. 아이고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가시기 전에 다섯 분 모여 계신 분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아이고 사진 제가 또 전문이 직업이 사진작가인데 한 장 정도 다 찍어드려야지 또. 여기 밖에서 이렇게 앞에서 예. 고단한 세월을 건너 삶의 재미를 새로이 알아가는 어머님들에게 사진 한 장 선물하기로 했다. 찍습니다. 자, 서로 손을 한번 잡아보셔. 서로. 아, 친한 척, 친한 척. 응. 찍습니다. 다시 한번. 저연세에도 시를 지을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아, 도전이라는 거는 나이가 상관없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 아프리카의 어른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꿈이 있지 않을까. 사실 거기는 늘 어린 아이들만 많이 생각하고 이미 지나온 기성세대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걸 보면서 아 거기 어른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떠남이 있었기에 귀한 만남도 있고 또 배움이 있다. 여행의 마지막 밤이 찾아오고 있다. 오늘 밤은 자연에 툭 몸을 맡겨보기로 했다. 캠핑을 해볼 생각이다. 홀로 떠나온 여행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봄밤이다. 지금 살면서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매일 매 순간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힘들 때는 찾죠. 사람들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을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아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지나고 나서 알 때가 많아요. 지나고 나보니까 맞아 그분이 나와 했던 그 시대 함께 했던 거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고 그냥 늘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아이고 하나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게 좋아요. 그 길이라는 찬양인데 이 노래의 많은 가사들이 메시지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나도 왜 여기까지 내가 왔을까? 근데 한 걸 모든 가사들이 야 내가 살아온 길하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위로가 됐거든요. 보니까는 아 그분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고 계셨었구나. 그분은 나에게 이런 마음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다음 여정이 과연 무엇일까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재미난 것 같기도 하고.